드디어 도착한 곳은 스리랑카 제1의 관광도시 캔디. 시날리 왕조의 마지막 수도였던 이곳은 도시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곳이기도 하다. 거리는 유럽식 건물과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이곳 사람들의 삶이 묻어나는 시장에 가보았다. 반갑게 맞이해주는 상인들과 형형색색의 열대과일들. 발갛고 탐스러운 과일들 속에 솔방울처럼 생긴 이 과일은 뭘까? 체리모야. 체리모야는 파인애플과 바나나, 복숭아가 섞인 맛이 난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상점. 스리랑카의 스파이스. 각종 스리랑카의 향신료를 파는 곳이다. 향신료는 홍차와 함께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상품이기도 하다. 시장 한쪽으로 스리랑카의 전통 가면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상점이 있다. 상점 벽면에 가득 채워진 가면들. 화려한 무늬와 강렬한 색상이 특징인데 각 가면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 오래전 주술에 쓰였던 가면은 요즘은 전통 공연에서나 볼 수 있다.